예, 오늘 새벽 경북 포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일어난 지진의 여진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 지진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게 천장에 전등이 흔들립니다. 가게 안 화분과 장식품들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오늘 새벽 5시 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5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4.6으로 지난 석 달 동안 발생한 여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후 약 3시간 동안 2.0 이상 여진은 6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공대 학생식당에서 21살 이모 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또 대피 중이던 주민 등 2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승강기가 고장나고 외벽 타일이 떨어지는 등 지진 피해 18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대구와 부산은 물론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에서도 지진 신고가 12건 접수되는 등 전국에서 1,4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오늘 새벽 지진이 났지만 기상청의 긴급 재난 문자는 7분 늦게 전송됐습니다. 행안부는 재난 문자 관련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